어제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교통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사상자의 음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방향을 틀더니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철제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은 승용차는 두동강 났고 탑승자들은 충격으로 모두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와 후면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1시쯤. 차에 타고 있던 28살 남성 등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24살 남성 등 다른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난 차들은 이렇게 막 부추는 차들 저렇게 사고 나면 쪼개지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사고는 흔적이 없이 그냥 세차장으로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경찰은 새벽 시간 지하차도 진입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으며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차체가 두동강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는데 타고 있던 20대 5명 중 누가 운전했는지 또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을 체열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